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서론 삭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는데요.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 중에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이신지요?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구독자분들에겐 식상한 말씀입니다만 음식점에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먹어보면 온 국민이 다 알겠습니다만은 MSG를 많이 쳐서 맛있는 건지 아니면 재료가 신선해서인지는 요리 전문가가 알수 있는 것처럼 또한 배가 아픈 원인이 단순히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위중한 맹장이 터졌다거나 위암으로 인해 아픈 것이라거나 하면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여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려면 얼굴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얼굴 외곽선을 보면 왼쪽이 약간 길쭉한 북방계 몽골로이드 형이고 오른쪽이 동그란 남방계 몽골로이드 형이며 오른쪽에 볼패임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골질, 육질 비율상 오른쪽이 육질이 조금 모자른 엣지 있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눈, 코, 입, 이목구비의 위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얀 점선으로 랜드마크를 잡아보았는데요. 왼쪽 여성의 눈동자는 하얀 점선의 위쪽에 있는 반면에 오른쪽 여성은 그 선상에 눈동자가 걸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콧구멍을 보게 되면 왼쪽 여성의 콧구멍은 하얀 점선의 위쪽에 있는 반면에 오른쪽 여성은 그 라인에 걸쳐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눈이 높게 위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안부가 길어질 수 있는 얼굴 비율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콧구멍이 위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하관 비율이 커져 보이게 된다는 증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사실 캔디, 테리우스, 백설공주 등 만화에 나오는 인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비현실적인 눈의 위치입니다. 참고로 눈이 위에 있는 얼굴형은 이와 같고요. 이두분 얼굴의 차이는 눈의 위치와 더불어 두 눈동자 사이의 거리인데요. 사실 오른쪽 여성분의 몽골주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킹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눈동자 사이 거리인데 이는 좁으면 좁을수록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 여성이 좀더 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콧구멍의 위치는 하관의 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콧구멍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노란 사각형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관 비율이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분의 경우 입술이 도톰하여 노란 사각형의 하관 면적을 입술로 많이 커버한 비율이 되었는데, 이러한 안고 비율 원리는 골격이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눈, 코, 입 비율을 맞춰주어서, 얼굴을 커 보이지 않게 하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분 얼굴에서의 입술 두께는 아슬아슬한 비율인데, 혹여 코옆 꺼짐이 있으면서 입이 돌출되어 보인다고 하여 입술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윗입술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콧날개를 잡고 내려와 콧구멍이 더 보이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의 벌어짐은 거의 모든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형외과에서는 윗니 보임 혹은 위 절치 보임, upper incisor show라고 하여 젊음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서 윗니가 안 보이게 되면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으면서 눈동자 노출이 충분히 동공이 충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코가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하고 얼굴도 V라인인데 뭔가 어딘지 2% 부족함이 느껴질 때 눈, 코, 입, 이목구비의 위치를 분석하여 보면 그 얼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해도 될 성형수술과 그 하면 손해인 성형수술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